일본의 먹방 유튜버가 신라면을 먹어보겠다고 합니다. 그가 준비한 신라면은 총 12봉지. 하지만 라면만 먹기에는 허전했는지 그 위로 삶은 계란도 올려주고 돼지고기와 함께 볶은 김치도 올려줍니다. 이제 좀 먹으려나 싶지만 아직도 부족했는지 나물과 생김치, 부추볶음, 그리고 커다란 고기조림도 올려서야 드디어 먹방이 시작되고, 무서운 속도로 신라면을 흡입하더니 어느새 그릇은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함을 느꼈는지 그는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버리는 국룰과 함께 날계란과 조미료와 볶은 고기를 섞고 다시금 먹방을 시작합니다. 이후 그릇째 원샷을 때려버리면서 드디어 그의 먹방이 끝납니다. 김치와 라면을 함께 먹는 이 맛잘알 유튜버는 일본의 먹방 유튜버 진오겜으로 항상 양복을 입으며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스마트 푸드 파이터라고 지칭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명문대 오사카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죠.